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예. 사실 커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들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은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 그리고 또, 항염증 작용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연구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과연 진짜로 카페인이나 이러한 커피 성분들이 항염증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 좀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커피가 항염작용이 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또 많이 또 커피를 일부러 또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얼마 전에 나온 연구 결과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를 하신 분은 영남대학교 가정의학과의 정승필 교수님이세요. 사실은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정승필 교수님은요, 우리나라에서 기능의학의 거의 시조 1세대로 제가 15년 전에 기능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정승필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하는 분인데 또 이분께서 연구를 결과를 발표하신 걸 보고 제가 좀더 재밌게 봤는데요. 2015년도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일단 대상이 남자 759명, 그 다음에 여성은 폐경 전 여성 745명, 폐경 후 여성 25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커피를 한잔 이하로 마시는 그룹과, 그다음에 커피를 두 잔에서 네 잔까지 마시는 그룹, 그다음에 커피를 다섯 잔 이상 마시는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뭘 봤냐면 혈중의 CRP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CRP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서 과연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이 염증 수치가 낮을 것이냐, 항염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본 거죠. 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결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피를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혈중 CRP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커피를 마셔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거기다가 또한 가지 추가해봤습니다. 음주 습관을 추가해봤습니다. 음주량. 그래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봤습니다. 봤더니 고위험 음주군.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마시면서 남자인 경우에는 한번 마실 때 일곱 잔 이상. 여자인 경우에는 한번 마실 때 다섯 잔 이상을 마시면 예, 고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합니다. 고위험 음주군인 경우에는요, 예,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염증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참 신기하죠? 예, 고위험 음주군이 아니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염증 수치에 별 변화를 주지 못했고요. 고위험 음주군인 경우에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염증 수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이렇게 고위험 음주군에서 염증 수치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올라간 이유는 커피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진 않고 예, 고위험 음주군들의 생활 습관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살이 많이 찐 분들도 많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담배를 피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그래서 수치가 고위험 음주군들에서 이렇게 염증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과거에 나왔던 또 항염작용이 있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었지만, 모든 의학 연구들은, 또 이런 연구들은, 상반된 연구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저는 이걸 보면서,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이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긴 해요. 하지만,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항상 저는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정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또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잠이 시원치 않다. 약간의 불면증이 있거나 또는 잠을 깊이 못 잔다. 자도 잔것 같지 않고 깊은 잠을 못 잔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커피는 끊는 것, 카페인은 끊는 것, 이것을 저는 꼭 권장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있죠. 약간 그 불안증,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약간의 그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이렇게 좀 불안이 자주 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일단 카페인은 무조건 끊으셔야 된다. 예, 이두 가지 분들은 꼭 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카페인의 연구 결과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렸고 또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드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커피 많이는 안 먹지만 하루에 한잔 이하로 먹고 있고요. 그뭐 어떨 때는 안 먹는 날도 있지만 하루에 두 잔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오후에 또 늦게 커피를 먹거나 좀 많은 양을 먹으면 약간 이렇게 수면에 좀 장애가 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에 한잔 또는 안 먹는 경우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오늘 커피인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오늘 커피 또 저기한테 맞게끔 또잘 즐기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